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교도소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 교도소에서 금지 물품인 술, 담배, 성인 잡지가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쉬운 성인 잡지 여러 권이 돌아다니면서 꼬리를 잡힌 겁니다. 알고 보니 금지 물품을 재수자에게 건넨 사람은 43살 김모 교도관. 10여 명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혼자 시작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기 전화되고. 김 교도관이 금지 물품을 반입시키게 된 건 재수자들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재소자 2명에게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재수자들이 협박을 한 겁니다. 김 교도관은 도박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재수자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까지 하게 됐습니다. 반입 물품은 다른 재수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수십 배나 비싼 값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제 대여됐으면 변제를 하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다른 부정물품을 유인해서 해다오고. 김 교도관은 자신이 근무하던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재소자 2명은 징벌 처분을 받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